예, 글로벌 전략가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네. 저희 엔비디아 실적이 뭐 나오자마자 저희가 네. 함께 얘기를 그 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시총 장중에 2조 달러 잠깐이라도 터치를 하는 것을 보고 역시 그 환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젠슨 황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근데 그 티핑 포인트라는 그 단어가 특정 현상이나 기술이 서서히 나타나서 이제 폭발 지점에 성장하는 시기. 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느냐. 네. 그 본부장님의 좀 의견이 궁금한데요. 예, 앞전에서도 ETF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ETF를 사더라도 어차피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그다음에 한국에서 반도체 ETF 사더라도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한미반도체 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삼성을 빼고 나면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도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을 안 사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익스포저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를 논할 때는 엔비디아가 2조 달러가 됐다 안 됐다 그런 헤드라인보다는 지금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반대쪽에서는 아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어디가 될 수 있는가, 기준점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제 800불 좀 안 되죠. 700불 후반대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1000불, 1200불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뭘 기준으로 한 것이고 왜 그 버블이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2분간이라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걸 생각 안 하면은 언제 내려가도 할 말 없는 주식이고 언제도 30% 올라가도 또 할 말 없는 주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심도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딱 30초 또는 1분짜리를 잘 들으신다면은 분명 이해가 되실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티핑 포인트라고 한 거는 회사가 얘기하기로는 자기네 핵심적인 그 GPU로 쓰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자체가 향후 5년 내에 더블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뭘 하겠다는 그것도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일단 믿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코멘트처럼 수요가 더블 되면은 그 엔비디아의 마켓쉐어가 지금 현재 80, 90% 넘어가는데요. 그거를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한 60%만 잡고 시장은 더블되고 마켓쉐어는 좀 60% 줄이고 하지만 마진도 60% 유지되면은 그래서 그 5년 뒤 거니까 현재 가치를 이게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걸 단순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현재 주가가요. PER이 20배 중반밖에 안 됩니다. PER 20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5년 거, 5년 뒤에 거를 땡기면 20배 중반이고요. 단순히 올해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실적 예측, 미래까지 땡기지 않고 했을 때도 PER이 30배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버블일 것이냐? 아니면은 단연코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못 믿으면은 엔비디아 주식이건 관련되는 속수 주식이건 뭐건 ETF이건 한국 주식 아무것도 반도체에 사면 안 돼요. 엔비디아를 안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20배 후반하고 30배 초반이 비싸냐라고 하면 당연히 안 비싸죠. 왜? 미국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21배 정도고 S&P 500가 우리가 좋아하시는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더라도 30배 후반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낮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것이 PER 30배 초반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 2000년에 대부분 들으시는 분이 애기였거나 어렸거나 잘 몰랐을 텐데 그 당시에 버블의 시초였던 게 시스코인데요. 시스코가 있었고 나스닥이 평균 얼마까지 갔을 때 고점이었는지 아세요? 나스닥이 PER이 67배였을 때 네.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그거에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PER 개념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과거 옛날에 20년대는 이익에 대한 확신성이 없었고 지금 이익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 대비했을 때 지금 30배 또는 20배 중후반이라는 것이 과거 20년 전에 PER 60%까지 달린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처럼 혹시라도 베이비 버블은 아닌데 베이비가 싹 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게 너무 이르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까 PER이 30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SR라면은
PSR이라는 것은 이익이 잘 안 나올 때 PSR. 하지만 어쨌든 PSR 봅시다. 엔비디아가 매출이 큰 것보다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PSR은 꽤 높게 나와요. PSR이 지금 20배 정도거든요. 물론 5년 친 걸 땡기면 10배 이하입니다. 그런데요, PSR 20배 정도 되면요, 과거 20년 전에 시스코도 PSR이 20배 넘어가면서 고점이 돼서 한 22배 정도 됐을 때 고점 픽아웃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일즈 볼륨,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헷갈릴 때에 닷컴 버블 때에 PSR 20배를 엔비디아에 갖다 붙여서 비슷하다 하는 거는 그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래서 베이비 버블일지 모르지만 티핑 포인트가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숨 고르기 하다가 나중에 더 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베이비 버블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잠깐의 조정 이후에 티핑 포인트가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PSR 20배에 예. 비슷하다는 거를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건 쓸데없는 저기 지금 비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대의 버블 주역인 시스코와 지금 비교를 많이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포인트는 이익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때와 지금과 좀 비교가 되셨나요, 여러분? 엔비디아를 빼고 나서 지금 주식시장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엔비디아를 부정하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을 부정하고 모든 반도체를 좀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좀 과열,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사무라이 세븐이라는 그 일본 증시의 주역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야, 미국의 매그니피센트가 있다면 일본의 그 사무라이 세븐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의미 깊게 보세요? 네, 사무라이 세븐 7개 중에 도요타 포함해서 있는데 7개 중에 4개가 반도체 업체예요. 일본의 반도체 업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업체가 아니고 다 장비 업체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작년 말 대비했을 때 30, 40%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한국의 장비 업체들도,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 중에 반도체 업체 4개 업체보다, 주식 상승률이 낮지가 않아요. 한미반도체가 HPSB, 이오테크닉스고. 근데 한국의 반도체 ETF는 왜 낮을까요? 그건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 8%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그걸 빼고 내면은 한국 반도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골드만삭스가 일본 주식 자체가 너무 올라서 그렇거든요. 많이 올라서. 저가 봤을 때는 일본은 지금 따라가는 건 진짜 애매하다 보고요. 일본도 결국은 아까 엔비디아나 이런 거 핵심이기 때문에 얘네들 밸류에이션이 25배, 35배, 50배거든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한국의 장비업체가 일본의 장비업체보다 역사는 짧지만은 더 마진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성장도 높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잘 쫓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마침 또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HBM 메모리를 마이크론이 공급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대한민국 시장이 아마 오늘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왜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완전 소외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들이 그렇게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나쁠 것 같은데 간단히 하이닉스의 비중이나 이거는 마이크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들어오는 규모의 최소한 4배, 5배 이상 큰 거고요. 마이크론 주가가 오늘 한 5% 넘게 오르다가 내려간 이유도 당장에 얘네들이 뭐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분기에 내올 수 있는 실제 매출은 수율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수와 측은 없다. 센티먼트는 안 좋으니까 하이닉스도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는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 장비 같은 것이 더 팔릴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식이 삼성한테는 악재, 하이닉스한테는 중립, 한미반도체는 나쁠 거 없다. 하지만 주가는 초반에는 나쁘게 내려갈 텐데 그때 파는 거는 바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중립이고 SK하이닉스 뭐 나쁠 거 없고 한미반도체 쪽도 나쁠 것 없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일본에서의 반도체 장비주들 못지않게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끌어내린 것이 그게 아쉬운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좀 원인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삼성전자 때문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제가 그 가져온 자료 중에서 1월 19일 대비해 비교했거든요. 1월 19일이 뭐냐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예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장은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 7.3% 올랐고, 우리는 한 6.7% 올랐거든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일본은 한 16% 올랐고, 우리는 마이너스 0.5%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뒤처진 거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가 좀 더 분발했으면 도움이 됐겠지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8% 되니까 그거고, 한미나 HPS, SP 또 그다음에 IP 관련된 회사들, 뭐 가온칩스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자기네 영향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때 다른 분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개별 종목이 아니고 반도체라더라도 한국의 뭐 저기 ETF 반도체도 있고 미국의 반도체 ETF도 있고 이거 섞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삼성전자가 부진한 것 중에서 또 하나 이유는 그저께 그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때 어텐션 잘 못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인텔 파운드리 데이를 했는데 삼성이 부동의 2위라고 지금 보잖아요. 기술력에서 TSMC하고 삐까삐까하고, 그런데 인텔이 조금 더 천명했죠. 27년 이후에는 우리가 2등이 될 수 있어. 네. 올해 말에 뭐 1.8나노, 몇 년도 1.4나노 그런 목표를 했다는 거. 목표를 했다고 얘네가 잘한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많은 그런 그 프로그레스가 좀 눈에 신경이 쓰인다라는 측면도 삼성전자한테 빨리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인텔이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삼성 추월 자신감을 보였고요. 이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동맹, 점점 삼성전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저커버그 CEO의 방안으로 좀 삼성전자와 AI 동맹 좀 기대해도 될까요? 예, 기대는 할 수 있죠. 다만 주가에는 그 단기적인 실적에는 반영될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주가에는 뭐 지금 당장 와서 뭐 한다고 그것이 올해 내 되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거고요. 이런 동맹에 대한 삼성전자의 자세가 과거랑 달리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진짜 절실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타 시간이 왔고요. DRAM에서는 2등이고요. 엔비디아 못 두르면은 4월 초까지가 마지막 데드라인인 것 같고요. 파운드리에서는 확실히 뒤져 있는 2등인데 그 2등도 확실치 않다. 그럼 뭐냐? 4월 초까지 실적 나올 때까지 뭔가 보여줘야 되고요. 엔비디아 뚫는 거, 오늘 HBM, 마이크론처럼. 또는 동맹도 하지만 회사의 그 반도체와 여러 분야이잖아요. 분사하는 걸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면은 적자라는 부서는 임금을 깎는 게 맞죠. 보너스 안 주는 것 같고 잘했다. 이런 정도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현타를 제대로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그 밸류업 한다더니 그 네. 밸류 다운이 아니냐라는 이제 맹탕 정책에 네. 코스피 코스닥 다 실망적이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좀 어떻게 전망 간단히 들으시면요? 일단 그 은행 쪽은 오늘 내일 사이에 그 배당 낙도 있기 때문에 어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은행이요. 더 빠지면은 은행 쪽 일부는 오늘 내일 사이 배당락하고 더 빠지면은 기회라고 보고요. 자동차 역시도 아직은 이 피크아웃이 조금 논하기 이르기 때문에 자동차도 더 빠지기는 쉽지 않다. 어제 조정으로 대략적으로 한 80% 이상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이 정부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꾸준히 가야 되고 한 1년 이상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 역시도 한 2개월 달리다가 잠깐 쉬다가 결국은 40%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이 그것만 반만 따라가더라도 한 지금 7% 올랐는데 조정받고 다시 여기서 한 10%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 부장 김장일 부장님과 함께하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